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러운 구름이 펼쳐진 나주 평야. 김경학 씨는 여기서 배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의 배나무 밭에 들어서면 여느 밭하고는 다르다는 걸 금세 눈치챕니다. 햇볕과 벌레로부터 배를 보호해주는 종이봉지. 김경학 씨의 배나무에는 그 종이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배를 깨복쟁이 배라고 부른다는데요. 깨복쟁이로만 생산을 잘 해내면 오히려 이 관행농법으로 하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도, 부가가치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품화를 막 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깨목쟁이를 계속 늘려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진짜로 농약을 안 해도 돼요. 이건 자연이 키운 거예요. 번질번질하죠? 사람들이 배맛 하면 이 배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물도 아주 많고 당도도 있고 하지만 영양가 면에서 보면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배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배예요. 안 쉬운 것이 광합성 작용도 하고 아무래도 훨씬 더 영양가가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식감은 조금 떨어진다고들 하지만 사람들의 이 배맛이 훨씬 더 좋다고. 봄의 햇살, 여름의 빗방울, 이 가을의 바람에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까지 사계절이 담긴 결실을 반기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감나무에 그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적 까치밥이요. 먹잇감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나눠 먹는 거죠. 까치가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사실. 까치가 이렇게 탁 찍어버리고 이만큼 이렇게 썩어 있어요, 배가. 그럼 그걸 이제 하나씩 따서 깨물어 먹어보면 다른 봉지에 쌓여있는 배하고는 맛이 완전히 틀려요. 일하다 목이 마르면 배를 따서 먹곤 하는데 저절로 손이 가는 건 역시 까치가 시식한 배랍니다. 그런데 여긴 배들이 모두 봉지에 쌓여 있죠. 이 밭 주인은 장모님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장모님 눈에 안 차는 때가 많다네요. 아이, 느린 게 예수 하긴 해도 전문가는 아닌 게 오늘부터 막으면 사흘이나 날이나 있어요, 형께. 결국 장모님이 나섭니다. 올해 96세. 은퇴한 지 한참 됐어도 백전노장의 눈썰미는 더딘 몸을 앞지릅니다. 가수원 하는 데에서는 장모님하고 저는 사실 극과 극이에요. 처음부터. 배에 뭐 봉지를 씌워라, 성장촉진제를 발라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장모님은 관행농업으로 80년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30년밖에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장모님이 보시기에는 방치농이죠. 이게 자연농업이 아니라 얼마나 못 믿었고 우습겠어요. 동네도 창피하고. 엄마가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농사도 모르는 사람. 제가 중간에 입장에 서서 엄청 힘들죠. 농사를 한 30여 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성공을 못했어요. 장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저는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나무나 장모님한테 최고로 할 수 있는 A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가벼이 여기는 법은 없습니다. 무르익은 가을 햇볕이 텃밭 부추에 꽃을 피웠습니다. 뭇벌레들도 가을 거지에 한창입니다. 흙에서 배를 키워내는 그가 흙으로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답니다. 산림집 옆에 한옥을 짓고 있다는데요. 원래 화가인 그가 집까지 짓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그림만 그려서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 건축 그런 데 설계 떠주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절집 일을 조금 하게 되면서 이게 관심이 갖게 됐죠. 집 짓는 재료는 모두 자연이 내어준 것들. 흙이 너무 표피층에 있는 흙은 집 짓는 데 안 좋아요. 우리나라 땅은 한 1~2m 파면 좋은 흙이 많이 나와요. 집 짓을 만한 흙은 뭐 얼마든지 있는 작년 입춘에 시작했으니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들어가 살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해 보입니다.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천천히 하는 게. 그리고 실수가 덜해요. 이 흙 같은 거 빨리 안 말라요. 세멘트는 오늘 해보고 내일 또 다른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느림의 그 미학이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너무 빨리빨리. 뭐 요새는 간식도 빨리빨리. 모든 거 빨리빨리. 근데 이것이 멍 때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금방 돼요. 느릿느릿 자연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게 김경학 씨의 일상입니다. 같은 시각 아내도 흙을 만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각가입니다. 아내가 천착하는 것은 사람. 내가 그리운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게 좀 가장 편해요. 김경학 씨와 아내 임정임 씨는 20살에 미술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다정하고 고든 성품이 꼭 닮은 두 사람은 부부가 됐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장인 장모님의 배나무 밭에 정착했답니다. 아내는 김경학 씨가 느리게 키워낸 것들을 좋아합니다. 남편이 지극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들을 기쁘게 거둬들이곤 하지요. 아침 창고리 준비하다가 가지랑 또 고추, 단호박 가지고 가서 된장국도 끓이고 뭐 자연에 있는 것들 건강식품으로 해서 몇 끼니 먹으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아내가 장모님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얼마 전 평생 처음으로 입원을 했던 장모님. 부쩍 떨어진 기력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땅에 힘을 빌어 키워낸 것들로 밥상을 차리는 거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단백질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고기는 또 소화도 안 되시고 그래가지고 콩하고 또 찹쌀 해서 죽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단호박과 콩을 넣은 찹쌀죽.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는 속 편한 밥상입니다. 엄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엄마? 배 이제 다 따야지, 마무리해야지. 아직 몰랐다. 아니 내일 딴다며. 내일 따자면서. 설이 넣기 전에는 끊게. 요거 날 따주면 마이크. 그럼 지금 있는 것은 저 배 좀 이따가 따도 되고요? 그럼 내가 저 바구리만 올려놨어요. 한 일주일 있다 닦아? 최영이랑 오라고 해갖고. 아직 몰랐어. 아직 몰랐어? 저기도 묵하라느라. 밥상에 마주 앉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이가 있죠. 오늘은 모처럼 그림 도구를 챙겨 들고 배나무 밭으로 향합니다. 김경학 씨는 농부이자 한국화 화가입니다. 그가 화폭에 주로 담는 건 잘 알고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는 땅에서 함께 숨쉬는 친근한 것들을 그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은 이 배나무.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살아온 나무죠, 이게. 우리 그 어머니 얼굴 모습이 여기에 다 있어요. 손등에 있는 그 주름살이고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고 뭐 나무 껍질 하나에서든 이파리 하나에서든 가능하면 그게 좀 나타나게 그려보려고 하죠. 같이 살아온 삶이니까. 그래서 요 마디 하나, 팔 하나 이렇게 잘려진 고목 같은 거 보면 당신이 진짜 뼛속까지 이렇게 자식들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보여요. 저 가지는 언제 쳐버렸을까? 저 가지가 누구까지 먹여 살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좀 눈물 나는 거이죠. 정작 담아내고 싶었던 건 배나무가 아니라 장모님의 삶이었던 겁니다. 유례 없는 초강력 태풍이 예보됐습니다.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부들도 손발이 묶였죠. 껌이가 다시 이렇게 해서 입으로 물고 다시 이리 다 들어가요. 며칠 동안 잘 지켜야 돼.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는 말이 있지만 태풍은 다른 얘기. 빗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이나 옛날에 장인 어르신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떨어진 걸 보면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태풍도 저한테는 손님이에요.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큰 손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태풍이 지금 이번에 온다는 것도 우리 백가수원에 폐해가 있을지 뭐 하지만 저는 참 짓궂은 손님이 한번 들렸다 가구나.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의 보내드려야 되죠. 저는 모든 세상의 희노애락은 다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태풍 때문에 낙담한 장모님을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사위는 이것저것 거둬드립니다. 속을 파낸 배에 대추, 마늘, 도라지청을 넣고 푹 달여서 배숙을 만들 거랍니다. 겨울에 감기, 해소,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배숙을 해서 드셨어요. 어머니가 기관지가 조금 안 좋으시는데 이거 드시고 나면 기침도 한 며칠 안 하고 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달고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요리. 껍질에다가 아주 작은 잠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잠금을 줘가지고 여기다 놓고 보통 한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더 구워요. 계란을 쪼개놓은 대로 이게 계속 침투를 해요. 마늘 성분도 그렇고 메리골드 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계란에서 우리 몸에 좀 해롭다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다 하셨어요? 이거 저 어머니 간식. 고맙네. 이게 이제 도라지하고 짜자자. 거기다 뭐 넣었구만. 양 넣었대. 다 넣었지. 숟가락을 내가 더 좋은 걸로 드릴게. 조금. 네. 조금 한번 드셔보셔. 양 넣었구만. 농사 일에선 청개구리지만 평소엔 누구보다도 곰살 맞은 사위죠. 맛있다. 맛이 괜찮네. 좋소. 좋아. 맛있구만. 골고루 약도 되겠네. 예, 약해. 돈은 못 벌어서 그러지. 마음은 박사여. 모든 것이 없대. 우리 어머니는 내가 돈만 벌었으면 쓰겠는데. 돈 못 본 게 쓰이잖아. 숨 잡을 것이 없어.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끼는 사이죠. 사람은 속여도 땅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이 흙이 있어야만 모든 생명이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근본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이 제일 중요하죠. 땅. 땅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땅이 고마워요. 그래요. 내가 더 고맙지. 그런 대화가 어느 순간에 돼요. 땅이 웃은다니까요. 땅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숨 쉴 수 있게 말이죠.